시메사바랑 토노고등어를 회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떤 요리인지 좀 설명 좀 해줘. 식초, 설탕, 뭐 블라블라블라. 고등어, 시메사바. 여러분들 즐기듯이 시메사바 만드는 가르치려고 부산에서 왕특대 고등어 올렸습니다. 어? 왕특대 진짜 팔뚝만 하니까 한 마리가 키로가 넘게 나가는데 왕특대 고등어는 100kg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겠지만 한 마리 만 원이 넘습니다. 좋은 고등어를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등에 얼룩무늬가 보이죠? 이 얼룩무늬가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고등어는 선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굵고 배가 붉으면서 여기가 통통하면서 이렇게 딱 짧게 떨어있잖아요. 고랑기가 마치 럭비 보면 그렇게 떨어있잖아요. 위 같은 놈인데도 같은 키로 수준이지만 위에 꼴로 올라와 있고 땅이 좋고 몸뚱아리가 뚱뚱한 게 좋다. 고등어의 무늬들, 이 무늬가 선명할수록 훨씬 좋다. 진짜 선명하다. 이런 고등어로 시메사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명하죠? 야, 저 이자카야나 그런 데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럼 도대체 조금만 더 어떤 요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고등어를 생으로 또는 초밥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전처리가 필요하죠. 고래충을 제거하고 고등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소금을 뿌립니다. 잡균들이 제거가 되겠죠? 살도 좀 더 짱짱해지고 식초, 설탕, 뭐 블라블라블라 그런 것들 넣고 만듭니다. 만들어 조미에게 뭐 많이 작게 담가주는 사람 15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담가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담깁니다. 바로 뼈 부분들 다 제거를 합니다. 피눈을 뽑거나 칼로 그 부분만 싹 도려내서 제거를 합니다. 식초를 처리하고 조미액을 처리하게 되면 안에 있는 마지막 잡균마저 다 없어지고 오래가거든요. 보통 저장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당장법, 염장법, 소로 담근 법. 담가놓으면 보관은 오래 하지만 이 신맛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가 되게 그렇거든요. 조미액의 산도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걸 내가 뭐 가르쳐 드린다고 뭐 알려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무조건 이걸 찾아야 됩니다. 비싸도. 이 상태가 적정한 시간 동안 조미액에 담궈서 지금 뺀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시메사바가 완성된 겁니다. 회에다가 레몬 뿌리면 색깔이 변하는 것 똑같은 일이죠. 일본에서도 가면 이제 시메사바를 먹으면 바로 시메사바 주문할 때 바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들었을 때 먹는 프레시하면 또 절였을 때가 또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만들 때보다 절여갖고 이걸 하루 재워두고 조미액이 충분히 고등어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때가 더 맛있거든요.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뼈를 다 뽑아주는 기다. 그렇죠. 하나하나 손이 다 갑니다. 제가 가시 제가 싹 됐거든요. 딴 집들은 껍질을 벗겨줍니다. 우리 집은 이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껍질 왜? 그리고 제 불로 그슬리기 때문에 고등어 직접 가면 기름 딱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한 보호막도 되는 거고 이게 좀 타면서 보사맛도 더 나고 일정 크기로 잘라줍니다. 똑같죠 크기가 사이즈가. 고추로 그렇게 해줍니다. 껍질 타면 좀 들리죠. 저 상태에서만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다 또 다른 양념을 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바질 페스토입니다. 바질 페스토를 고등어에 딱 펴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나 나가고, 이 하나는 파. 처음에는 여기다 후추를. 파를 또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가 타요. 파를 파란불로 익혀줍니다. 파란불로. 여기다가 고추기름과 참기름을. 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밖에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지. 이런 공정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면 인정. 중국산 수입 사가지고 툭 잘라주는 시메사바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따로 이 맛이 나지. 조미액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을 보고 조미액을 그걸 하시면 됩니다. 얽긴 하지만 뭐 수산물은 알려만 드렸죠. 수산물은 사 먹어라. 자, 그럼 시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고등어를 사입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마지막 시메사바 나눠먹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만들어 먹는 것도 맛이 신선한 맛도 있지만 그래도 시메사바는 초절임이라 저래갖고 하루 양이 조금 더 먹으면 겉에는 초가 옆에까지 더 번집니다.
그때가 나한테 더 맛있거든요. 다른 6, 700g 고등어보다 우린 적어도 1kg 넘는 고등어를 쓰니까 맛도 있고 기름도 확실히 더 차고 있고 원물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는 기준 사실입니다. 자, 드셔보시죠. 일단 하나도 안 들려요. 응. 비빔 맛은 아예 없어. 자, 당장 말고 일로 와. 당장 일로 와, 일로 와지. 전양비를 너무 고소하지.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 신선하면 신선대로 맛이 있지만 고등어 절임이라 이대로 하루 절이면 먹으면 진짜 맛있지. 손으로 싹 더 입혀져가지고. 선도가 좋아서 그런지 봐도 시내사바 같지 않고 그냥 활고도가 양념한 그런 느낌? 바질이 잘 나가. 선생님 근데 바질 이만큼 뿌려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고 왜 원래 이거 진짜 양식은 바질 요만큼씩 나가는 거 바질 원래 냄새만 풍기던데 우리는 그걸 안 주지. 시원하게 발라붙여. 그럼 재료 갖고 우리는 그런 안 한다. 세입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 세입 같은. 고등어 진짜 좋지. 우리가 만들었지만 안 맛있나? 딴 데 가서 이거 돈 해가지고 하지만 시키면 안 먹겠나, 묻지? BTS 우리 집 안 오겠나? 보면 고등어 잡아서 손질하고, 뭐 조명 만들어 담갔다가 빼가지고 썰어서 토치 구우면 된다. 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밖에 사먹으라는 게 품질하는 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또 그 전문가들이 또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이런 고등어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못 내려가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중매인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매인이 큰 역할이거든. 올려보내주고 물어올 때 사진 내가 봤지만은 또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 물건을 올라온다고. 오늘 같은 고기도 좋잖아. 우리 먹어 봤을 때도 품질은 좋잖아. 기름도 쫙 있고 생선은 사먹으라 깔끔하게